와! 고래가 먹혔어!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심해 공포 관련된 아주 무서운 영상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무서운 심해 공포 영상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 오늘 영상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족구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 한번 볼 건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틱톡에 업로드가 된 영상이고요. 조회수가 엄청 높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와! 안 돼! 도망가! 도망가! 안 돼! 아니, 왜 그대로 먹히고 있어, 친구야? 도망가야지! 와, 근데 이거 그래픽으로 만든 것 같은데. 와, 진짜 현실 같고, 여러분들. 만약에 물 속에서 딱 잠수했는데, 진짜. 이런 친구 만나면은, 와, 근데 도망갈 그게 없을 것 같긴 해. 이런 친구 만나면, 아, 나는 그냥 죽었다 이러고 포기할 것 같긴 해요. 자, 호진이 친구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포 심해 사진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 노래가 나와? 야, 내가 왔단다. 와, 뭐야. 와, 뭐야 이거. 무서워. 이래서 진짜 자연이 더 무서운 거야, 바닷속이. 와. 와. 자, 왜 바다가 더 무섭냐, 여러분들. 내가 여기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밑에 이렇게 무서운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몰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갑자기 습격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 뭐야? 뭐야? 했는데 갑자기 저만한 괴물이 나타나서 우와!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공포스럽다. 인정? 자, 호재의 친구들, 세 번째 영상은요, 이번에도 이제 스쿠버 다이빙으로 나오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영상 길이는 1분짜리고 바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징그러워. 아, 너무 싫어. 내가 말한 거 이거야, 얘들아. 약간 배에 있는데 밑에 얼마나 무서운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거. 와! 와! 고래가 먹혔어! 도망가세요! 못 보겠다! 와, 저대로 그냥 죽는 거잖아. 저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저 녀석의 소화기관을 통해 도망가는 거지. 와, 레전드. 진짜 심해는 무섭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한 부분, 여러분들 딱 들어간 다음에 만화 보면은 물고기 그 똥꼬에서 탈출하는 거 있잖아. 약간 그걸 생각했는데 가능할까? 아니면은 이 녀석 그 몸속에서 녹아내릴까? 그거 좀 궁금하네. 여러분들이 봤을 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똥꼬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대로 녹아 사라질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굉장히 좀 뭔가 분위기 있는 영상입니다. 일단 댓글 수만 봐도 6,515개고, 와, 이게 저장된 횟수가 8,555.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보유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과연 얼마나 소름 돋는 영상이면은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one found something really creepy by the ocean and we need to talk about 뭐야? it. Trigger warning if you get scared easily. This is kind of creepy, but look at this. 약간 바다에서 발견한 거야? 뭐야? Some people are convinced that it's Luca and others think it's a monkey. But the real question is, what do you think it is? 진짜? 원숭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원숭이 같기도 한데. 아니, 처음 저는 강아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약간 이런 다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 뭐야, 진짜 인어야? 아니면 원숭이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같아요?
자, 이번에도 이제 심해 공포 관련된 사진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헐! 이거 사람이야? 뭐야? 동상이야? 사람이야? 너무 충격적인데? 아, 이거 혹시 그건가? 그 화산 폭발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사람들 굳어가지고 그 상태로 바다에 잠긴 그거 아니야? 동상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사람 같은데?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와, 근데 진짜 이런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런 자연을 보면은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와, 스쿠버 다이빙 진짜 이 영상 보니까 더 해보고 싶네요.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930년도에 못 찍혔다 약간 이런 영상인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무서운 영상인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이때 스쿠버 다이빙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아니, 이게 가능해?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와, 이거는 저 죽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가능해? 아니, 이런 옷을 입고 바다를 탐험한다고? 와,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자살인 것 같거든요? 와, 나였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바다를 탐험할 생각을 진짜 절대 안 했을 거야. 인정? 아니, 진짜 이거 딱 봐도 무거워 보이고, 약간 이런 줄 같은 것만 풀려도 이거 혼자 못 나오거든, 지금 보니까? 바로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거야. 자, 호지 친구들, 이 영상은요, 제 편집자가 꼭 보라고 한 영상인데요. 왜꼭 보라고 한 영상인지 바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one of the scariest, but also the most 뭐야? fascinating fish in the ocean. Meet the anglerfish, the deep sea nightmare. 이거 약간 그 못생긴 There are more than 물고기네. 200 species of anglerfish in the order Lophiiformes, and they get their name for their method of fishing their prey. 와, 근데 Normally, 저런 게 these 진짜 fish do 바닷속에 not있다는 게 respond to light, but are 신기하다, 나는. fed qualified luminescent fin rays. 얘네가 진짜 바닷속에 있는 Studying this거야. cephalopod is a sack of 말이 돼요? bioluminescent bacteria that glows brightly in the dark, 진짜 which바다는 attracts어떤 fish to prey. 공간일까? Since there is no light in the deep sea, and once an unsuspecting 솔직히 prey 하늘에 enters나는 the boat, 거는 발견이라도 할수 its있지. mouth or바다는 teeth find like teeth. 깊숙하게 들어가면 Some 들어갈수록 amphibians, anglerfish, 사람이 그 dolphins, and수압에 못 sharks받쳐서 even죽잖아요. interact with some male species, literally becoming one with their partners,와, 나 진짜 forming a 이런 물고기 skin or실제로 buttress봐보고 joined싶다. together. This way, the male can get all the nutrients he needs from the female to stay와. alive, so he can provide sperm whenever she's ready to spawn. 와, 진짜 바다는 정말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신기한 곳 같아. 근데 약간 신기한 것보단 무서운 게좀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